군광호 모차입니다. 플레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 SS는 다양한 톤을 위해 제작된 세미 할로우 바디 모델입니다. 세이머 던컨이 디자인한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15인치 너비의 싱글 컷웨이 세미 할로우 모델인 프리미어 SS는 선명하고 깨끗하며 따뜻한 풀바디 톤을 완성합니다. 클린 재즈에서 소울풀한 록 그릿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성은 타입 추종을 불허하며 풀사이즈지만 가벼운 무게의 센터블록을 채용하며 피드백을 완벽하게 억제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슬림한 C형 넥과 현대적인 지판 레디우스를 특징으로 하여 탁월한 연주성을 제공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안젤리코를 대표하는 세미 할로우 모델 프리미어 SS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안젤리코에서 제작이 되는 프리미어 SS, 프리미어 그레이트풀 데드 SS, 은총씨 연주를 통해 디안젤리코 프리미어 SS만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늘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이 프리미어 그레이트풀 데드 SS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풀 데드의 포크록 걸작 아메리칸 뷰티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로 컬렉터와 플레이어 모드를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하고요. 아메리칸 뷰티에서 영감을 받은 맞춤형 사파가 포함된 따뜻한 느낌의 세턴 월러 피시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이 그레이트풀 데드 하면은 이제 밴드들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가장 역사적인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밴드로 추앙받는 밴드입니다. 이 앨범 발매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프리미엄 SS의 그 앞면, 뒷면 그리고 헤드에 큰 장미 사파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 존경의 뜻을 또 보여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대의 프리미어 SS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안젤리코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빈칸을 탁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장르의 기타에서 그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세미알로우라던가 뭐 어쨌든 간에 뭐 험버커 이제 그 레스폴형의 기타든 아니면 뭐 세미알로우의 기타든 간에 그러니까 깁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역의 어디 근데 내가 깁슨은 없고 근데 내가 깁슨 유전을 좋아하는 유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기타는 좀 필요한데 그럼 뭐 어떤 기타를 선택할까 그럼 깁슨 레스 그럼 깁슨 레스폴을 사거나 뭐 깁슨 335를 살까 했을 때 뭐가 걸리나요? 가격이 걸리잖아요. 이게 탁 스탑되는 게 왜냐면 워낙 비싸니까 깁슨은.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영역에서 또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뭔가 디자인 그리고 아까 요즘 어떤 그 음악 쪽에서 보여지는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디안젤리코가 참 자리를 잘 잡았다. 포지션을 잘 잡았다. 네, 포지션 잘 잡았죠. 그래서 내가 세미알로우나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많은 돈은 투자는 할 수는 없겠고 투자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기타 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최고의 브랜드일 것이고 뭐 메인 기타로 썼을 때도 저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뭐 싸다 비싸다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잘 쓰냐 못 쓰냐 내 성향이 맞나 안 맞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무조건 비싸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잘 내는 이제 소리를 내주는 기타라면 그게 그 연주자에게 최고의 기타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안젤리코는 소리도 좋고 기타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대도 뭐 엄청 싼 건 아니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가 접근해서 어떤 좋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런 기타가 필요했고 이런 영역에서 요 정도의 금액대에 이런 사운드가 나는 기타가 필요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대의 기타를 만나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이 은총 씨께서 그 클린톤을 연주를 할 때 예전에 이 아이바네즈 굉장히 고가의 할로우 바디 모델들이 연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타들이 뭐 팬더도 그렇고요. 깁슨 에피폰들도 그렇고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월등해졌구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훌륭한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기타들이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게다가 이 그레이트풀 데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 이 그레이트풀 데드에게 헌정하는 디자인도 인상 깊었고요. 이 기존에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정형화돼 있는 세미 할로우 바디 사운드에서 살짝 이렇게 뭔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벗어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